자, 인트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이드 권승관입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외국인 친구들이 왔을 때 한국에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마카오에서 온 외국인 친구 리아입니다. 친구는 마카오에서 왔고요. 네, 얼마 전에 왔습니다. 광주에서 왔어요. 오빠가 고기를 사준다고 그래서 5시간 반 동안 왔습니다. 네, 고기만 먹고 내려갈 거예요. 네. 진짜로. 이 친구가 정말 잘 먹거든요. 여자라고 여자로 보시면 안 돼요. 정말 잘 먹는 사람이에요. 괴물이에요, 괴물. 아, 그리고 누군가요? 저는 리아 언니의 마카오 룸메이트였던 외국인 친구입니다. 네, 외국인들이랑 한번 밥 먹으러 가볼게요. 가보시죠. 연예인들 많이 왔었어. 자, 일단 좀 시킬게. 오빠가 쏘는 거예요? 아, 네, 쏴야지 그러면. 광주에서 올라왔는데요. 비싼 거 사주세요. 비싼 거? 아, 여기 다 한우예요? 어, 여기 한우.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삼겹살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알아서 시킨다. 주문할게요. 비싼 거. 살치살 이런 거. 자, 여기 특산갈비하고요. 안창살하고요. 살치살하고요. 그리고 우설 하나 주세요. 삼겹살 하나 주시고. 왜? 진짜 이렇게 비싼 거 사준다고? 광주에서 올라왔는데. 아, 이거 먹고 장기 팔려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어? 좀 더 먹어보고 솔직히 말해줘, 솔직히. 솔직히. 네. A few moments later. 아, 원래 레몬을 짜는 거예요? 네. 살치살하고 안창이 나왔습니다. 식감이 약간 혀먹는 느낌이야. 혹시 그런 말하면 약간 그 혀 미끌미끌한 치기에서 한번 시켜본 거야.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지? 혀먹는 것 같지? 진짜 약간 혀먹는 느낌이 나지? 근데 혀이 되게, 먹어봐. 되게 좋아. 어. 육즙이 확 나와, 그치?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역시 비싼 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치? 진짜 맛있어. 광주에도 소고기 있어? What?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소고기 맛집 있냐고. 근데 나는 솔직히 어, 왜 진짜 맛있다. 맛있어? 응. 이게 더 부드럽다. 이게 더 부드러워? 부드러운 건 아깝게 그래?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이게 육즙. 육즙 쩔어 이거. 가끔 이제 싱가포르 손님하고 뭐 대만 손님, 중국 손님 데리고 오거든. 한국에서 뭐가 제일 맛있었냐 그러면 다 여기라 그래. 진짜.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지 손님들을. 외국 손님들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고기 어디서 먹어야 맛있냐 이 질문이 제일 많아. 사실 손님들 먹고 맛있다고 그러면 반응도 좋고 가이다 신임도 가고 약간 워터쇼 추천해주는 느낌이네. 어, 그러면 무조건 좋아하는. 그지? 아, 괜찮으세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여기다가 네. 된장찌개 안에 그 누룽지 들어있는 것을. 아, 감사합니다. 어, 오빠가 말했던 삼겹살이 이거예요? 어. 독샷? 클로저? 클로저? 어디까지? 응. 한번 먹는 거. 뜨겁네 진짜로. 일단 두께가 진짜 마음에 들고 다른 일반적인 삼겹살 집보다 육즙이 확실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큰 게 들어가?
와우. 오, 고기 막. 저 이제 배고파졌어요. What? 이제 배고파졌어? 이때까지 뭐 먹었냐? 에피타이저?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야키니쿠 명동 사장 조우찬이라고 합니다. 저희 가게는 아버지 때부터 2대째 27년째 내려오는 가게고요. 나중에 또 혹시 이 유튜브 보고 찾아와 주신다면은 누룽지탕 서비스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방금 안에서 총평 얘기하기에는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는데 솔직히 어땠어요? 솔직히. 솔직히 저는 세 번째 먹은 소고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소고기는 다 맛있었는데 소현은 처음 먹어봐가지고 조금 먹기가 어려웠어요. 나머지는 진짜 맛있어요. 특히 삼겹살이 진짜 맛있었어요. 어땠어요? 맛있었어요. 뭐야? 제가 여기 밑에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소고기라서 한우라서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진짜 가끔씩 이렇게 정말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여기 와서 먹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가이드 권승관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